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y는 로그 ax. 자, a가 0보다 크고, 밑에 해당되겠죠? a가 1이 아니다. 정의역은, 자, x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그죠? 진수 부분이죠, 그죠? 지역은 치수 전체의 집합 r이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낫겠죠? 자, A가 1보다 큰거 먼저 합시다. 큰 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Y는 로그 2X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절이 되면은, 1일 때는 무조건 0 되잖아요, 그죠? 0. 그리고 2일 때 1이 됩니다. 1이 되고, 그리고, 이 x가 0보다 크다하기 때문에 이 정근선 역할을 해요. 그럼 x는 0이다 이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감 같은 거다 따져봐야 되죠. 항상 그래프. 그래서 이거 정의역은 일단은 요리 되고 x 0보다 크게 되고 지역은 시수 전체의 집합이 되잖아요. 그죠? 지역 부분이 다 해당되잖아요. 쭉다 되잖아요. 그죠? 다 되고 그래서 r이다. 1,0. 그죠? 이거는 정점이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정점. 그죠? 이게 정점도. 저 이런 걸또알수 있고. 뭐 여기죠. 정점. x 값이 증가하면, 자, 증가도 따져봐야 되고, x 값이 증가하면은 y 값도 이렇게 증가하고,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a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를. 그죠? 이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고 합시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와이는 로그 2분의 1x,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똑같이 이건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죠? 이것이 이제 정의역이 되고, 정근선 역할을 할 거예요, 저게. 이 되고 0. 자,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게 1을 넣으면 또 정점 0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2를 넣게 되면은 로그 2분의 1에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죠? 1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y는 로그 ax. 자, 제일 먼저 여기서 xy를 바꿔줘야 되겠죠? 바꾸면 1이 되죠? 그러면 y는 a의 x 제곱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y는 x를 끊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뭐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둘다 역함수 관계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역함수 관계가 되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일 때 1. 이러면 1. 되면은 자, 이거는 0,1, 1, 자, 이거는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고 했죠. 이거 2, 마이너스 1이니까, 손쉽게 하려면 마이너스 1,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대칭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끌려면은, 1, 0은, 요거는 0, 1로 지나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리고 1이 되겠지. 됐습니까? 좀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좀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만나는 곳은 y는 x 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y는 x 위에서 역함수 관계일 때는 만나야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만나는 거딱 그려 주면은 요거는 y는 a의 x 제곱이지만은 0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칭이동 잠시만요. 뭐 하나 빠졌네. 아, 옆에 밑에 있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건 또 똑같이 대칭이동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로고 EX 이걸 다루면 됩니다. 다루게 되면은 1대 0이고 그 다음에 2일 때 1.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y는 로고 2 마이너스 x다. 그렇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0보다 작다만 다루지 되는 거죠. 정의역이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0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마이너스 때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1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또 y는 마이너스 로그 2x를 하게 되면은 자, x축 대칭돼야 되죠. 그 다음에 2를 이때는 거죠. 2를 넣으면 알겠지. 2를 되면은 마이너스 1 되죠. 1 되고 그죠. 1 되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또좀 변형이 가능한데 마이너스를 2에 0이가 붙으면은 로그 2의 x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붙게 되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또한 로그 2분의 1 x가 되죠.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야 되면은 자, 요 그래프에 대한 그죠?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또 배워봅시다. 자, 평행이동이 또 따로 오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y는 로그 2x를 갖다가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y는 로그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0, 1대 1. 자, 이게 y는 로그 2x 그래프가 되죠. 자, 이때는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죠, 요것도. 당연히 요것도 이동시키죠, 이렇게. 근데 위아래는 뭐 이게 쭉 이어지니까 뭐 관계없잖아요, 이동된 거는. y축으로 이동된 게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요 점은 x축 방향으로 1 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가 가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이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2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점, 이 점은 한칸 가고, 그죠? 그럼 여기가 3 되겠네. 그 다음에 3 되고, 그 다음에 또두 칸을 가야 되죠. 뭐, 한 칸, 뭐, 이렇게, 그죠? 한칸 더. 자, 그럼 여기는 뭐, 3이 되겠네. 여기 그게 되구나. 참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하여튼 요렇게 이동이 되죠, 그죠? 이동이 되고 뭐 요런 식으로 그리지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그리더라도 일단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따로 그리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따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근선 꺼주고
X는 1, 여기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병행이동 개념도 되죠. 자, 근데 저 병행이동을 하게 되면 일단 모양은 같다고 볼수 있죠. 병행이동된 거니까. 자, 그런데 병행이동 안된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자, 좀그 지수 함수할 때도 했듯이. 자, y는 log 2x가 있는데, 만 1의 형태가 있다. y는 log 2 x 세제곱 형태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 3이 앞으로 오게 되고, 자, 모양이 달라진다. 이거는 3이 여기에 갖다 붙으면은 3분의 1 되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3 루트 2 x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밑이 달라져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y는 2 로그 x. 여기 1이 됐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2에 2분의 1 여기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로그 루트 2 x 이렇게 돼서 이것도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거 병이동 된게 아니겠죠, 그죠? 이것도 모양이 달라집니다. 병이동이 아닙니다, 이거. 자, 근데 병행이동, 제가 헷갈린 게이 부분입니다. y는 만약에 로그 이런 경우, 자, 이거 이렇게 돼서, 자, 이 개념이 모양이 틀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 3 더하기 로그 2, x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y축 방향으로 로그 2x만큼 2의 3만큼 평이동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평이동 개념입니다, 이제 요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정점. 뭐 앞에서 이제 쭉 로그 함수를 하면서 정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진수 부분이 그죠?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y는 뭐 로그 아까 ax 했으면 요게 x, 이게 진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x가 1이 돼야지만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점.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거 로그 2 x-1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정점은 요게 1이 되는 거잖아.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x는 2가 되면 되겠죠, 그죠? 2가 되면 그래서 정점은 2 콤마 그리고 2를 넣으면은 1 더하기 0 되고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근수는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다 되어서 x는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그 2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1은, 그죠? 1일 때0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일 때1 되고, 그리고 4일 때, 4일 때 2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1이 쭉 이어지면 되겠죠? 자, 뭐, 하여튼, 뭐, 요, 요, 좀 그려봅시다. 1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 비교하기 위해서, y는 3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똑같이 0 되지만은, 3일 때 이제 이건 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3. 그 다음에 9가 돼야 2가 됩니다. 이거는 쭉 가고. 9가 돼야 2가 되는 거죠. 9는 한 이쯤 되겠지 뭐. 그 1이 됩니다. 1이. 1이 되고. 자, 이걸 잊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또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죠, 이게? 여기가 둘다 이게 정점에 해당되는데,
크기가 바뀌죠. y 값이, 그죠? 0하고, 참, 이것도 참, 이리 그리면 안 되지. 이 부분 잘못됐죠. 정근선, 그죠? 이쪽 되겠지, 그죠? 자, 어떻습니까? 0하고 x가 1 부분에서는, 자, 크기가 바뀌죠. 누가 더 큽니까? 로그 x가 더 크죠. 아, 로그 3x가 더 크잖아. 3x가 로그 2x의 함수값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로그 2x의 함수값이 로그 3x의 함수값보다 크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 로그 3이고 밑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1이 0부터 커야 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정점, 자, 이거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x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되니까 x는 0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0, 1이 되겠죠. 됐습니까? 0,1이 됩니다. 또 다른 점을 좀 하나 찾아라면은 이 부분이 3이 되면 괜찮겠죠, 그죠? 그럼 x가 2가 되면, 그죠? 로그 3에 3 더하기 1이 되어서 2가 되잖아요, 그죠? 2,2도 지난다. 뭐 요렇게까지 좀더 좋죠, 깔끔하게. 일단 이제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점 0,1. 자, 1이 되죠. 그 다음에 2,2. 자, 1이 됩니다. 다 됐죠? 이제 그래프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게 되면은 1-x다. 자, 이것도 1-x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x 1보다 작다. 어쨌든 정근선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점은 자 1-x가 1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1-x가 1. 그럼 x는 0 되면 되죠. 정점은 0,2가 되죠. 정근선 x는 1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로그 2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되죠, 지금. 그죠? 지금 뭡니까, 이거? y축 대칭 개념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축 개념에 x는 1에서 대칭이 돼야 돼요. 대칭됩니다. x는 0이 아니잖아요, 그죠? x는 1에서 대칭이래요, 정근선에서. 됐죠? 이렇게 대칭됩니다. 누구랑? 로그 2, x-1 플러스 2라. x는 1에서 대칭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두 개는. 그죠? 마이너스 저기 붙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0,2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로그 2, x-1 플러스 2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쪽에 되었고, 그죠? 2일 때, 그 다음에 2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를 갖다가 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좀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관계가. 그래서 뭐 일단은 0,1을 해놨지만은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됐죠? 만들어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지나는 거, 그죠? x축하고 만나는 점, x절편인데, 자, 이거는, 보통 이걸 보게 되면은, y는 에다가 0을 넣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구해주는 게좀 좋아요, 사실은.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축하고 만나는 거는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리 되고, 그러면 로그 2, 1-x는 마이너스 2, 1-x는 4분의 1 되죠?
X는 1-4분의 1 되고,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뭐이 정도는 조금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33이다. 자, 이제 Y는 log a, b, x 플러스 c 플러스 d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특징적인 거는 뭐 우리 a 요 부분 있죠, 요거. 요게 바로 우리 모양의 기증지죠. 이게 다르면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팽이등도 안 되고. 그래서 a가 뭐 모양의 기증지 때또 방향은 1부터 클 때고, 그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그 부분이 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부호겠죠, 부호. 그죠? b는 그죠? 부호를 또 결정짓는 거고. 자, 이 b는 또 팽이동에 또 관련된 건데, 그죠? 동시에 이게 관련돼 있죠. 아까 로그 3x 같은 경우는 요거 팽이동입니다. 이거는 이게 팽이동 된 겁니다. 팽이동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요런 거좀 생각을 잘 했어야 되고. 그다음 d 같은 경우에는 y축, 그죠? y축으로 팽이동한 거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도 그죠? 팽이동에 관련돼 있죠. x축 방향한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좀 생각만 좀 하시면 됩니다.